안녕하세요. 구루민의 다육이 일상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베란다에 자라고 있는 애들 중에 이제 햇빛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면서도 이쁘게 자라는 사철 싱그러운 아이들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저희 집의 대표 구루밀 콩순이들이에요. 콩순이. 녹영이죠. 녹영. 얘는 녹영금인데 햇빛을 조금 더 보여주면 금기가 더 이쁠 것 같은데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터줏대가 녹여 주렁주렁 보석처럼 열렸죠. 이 아이 자구대에서 또 다른 분에 심은 아이도 있고 이 아이 또 새로 또 분갈이 해놨어요. 그리고 이 아이 예쁘죠? 뽀얗니 예뻐요. 너무너무 뽀얗죠? 은월이에요. 은월. 2월 21년 2월에 분갈이 했다고 적어놨네요. 제가 분갈이 하고 나서 날짜를 적어놔요. 그래야지만 애들 안 빠뜨리고 분갈이 해줄 수 있거든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저기 엄마 거 떼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심어놨어요. 그럼 또 금방 자리 잡아서 주렁주렁 잘 달려요. 잘 자라거든요. 그리고 러브틴, 우리 집 러브틴 얘도 그냥 무난하게 잘 커요. 아직 꽃은 안 폈는데 꽃도 아주 초콜릿색 꽃이 앙증맞게 핀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애기를 주렁주렁 달았어요. 필리아페페라고 전번에 소개 드린 적이 있었는데 베란다에서 키우기 쉬운 아이라고 꽃이 이렇게 맺혔어요. 춥지 않는 창가에서 이렇게 키우기에 아주 적당한 것 같아요. 이 녀석도 꽃대가 맺었는데 꽃이 별로 안 이쁘더라고요. 그냥 키만 커가지고. 그리고 여기 방그늘에서 이쁘게 크고 있는 보초금이에요. 보초금. 또 지인 동생이 보내준 여기 오쿠버 픽타라고 많이 컸어요. 여기 하월시아 종류들이 그늘에서 아파트 그늘에서 키우기가 좋아요. 햇빛도 많이 뭐 타지도 않고 아미산 얘도 햇빛 많이 안 타고 그냥 여기 안쪽 베란다 안쪽에서 이렇게 계속 몇 년을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이제 많이 이 알 자체가 굵어지는 것 같아요.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아주 작았는데 새끼도 이렇게 달고 어떤 구경 오신 분이 저한테 하나 떼달라 해서 이거 하나 떼서 둬버리니까 이 자리가 조금 썰렁한가 싶은데 또 옆에 또 애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얘는 침이 뾰족뾰족 나죠. 그래도 이게 막 거칠지는 않아요. 이빨 난 것처럼 있죠. 사회파예요. 기본적인 옵투사. 포동포동 겨울에도 항상 푸르죠. 5층탑 이것도 오래된 한 5년 정도 된 아이 같아요. 네, 이분에 그냥 있어요. 더 키우기도 그러고 해서 그냥 변함없이 이 자리 지켜주고 있는 아이예요. 자옵투사예요. 자보금. 이 자보금이 이제 뭐 그냥 무난하게 키우기가 좋은 것 같아요. 햇빛 많이 안 타고 항상 다육이들은 햇빛에 갈급하잖아요. 근데 이게 햇빛 많이 들지 않는 안쪽에서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 아이는 미파예요. 목대 생긴 미파. 실생으로 나온 아이라고 제가 얻어서 키우고 있는데 매년 조금씩 성장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도 잘 자라고 있죠. 이것도 초록이로
아직 이제 분갈이 해놔서 자리를 아직 덜 잡았지만 아주 튼튼하게 자라고 있어요. 이 아이 그린 옥성 3개였는데 하나 선물로 보내고 2개 남았어요. 이 아이는 수인가 그래요. 자보금, 여기저기 자보금이에요. 얘들은 새끼도 잘 치고 무난하게 잘 크니까요. 그리고 여기 도도성, 얘도 그냥 방그늘에서 다 이 아래쪽에서 무난하게 잘 크고 있어요. 메투사라고 문안 바로 옆에서. 그리고 이 삽목 했는데, 삽목을 몇 가지나 했는데, 여러 개 했는데, 이 포트에서만 유일하게 살았고, 거의 다 삽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여기도 자보금이 있네, 여기도 자보금. 이 아이도 잘 자라죠, 방그늘에서. 이제 잘랐는데, 키만 너무 커서 잘랐는데, 옆에서 순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얘는 자고 나오는 것보다. 보통 여기서 적심을 하면 이 작은 자리에서 아이들이 나오는데, 얘는 가해서 이렇게 자구가 아래 옆에서 이제 자구들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여기도 얘도 업주사 종류 같은데 꽃이 엄청 맺혔어요. 하월시아 종류의 꽃들이 다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귀여운데 색감이 그냥 연하게 은은한 색감이고 화려한 색감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도 녹경이 잘라서 심어 놓은 애예요. 이 아이도 실생인데 우리 어떤 그 매니아 분이 초보 때는 많이 키워봐야 된다고 이 새끼 손가락 많은 아이들 하나 주셨어요. 근데 지금 죽지 않고 잘 커서 지금 얼굴이 이제 봐줄만 하네요. 그린 옥선 얘도 그냥 풀분에 그대로 키우고 있는데 단단하게 지금 다져지고 있어요. 저기 중간 부분에 보면 또 투명한 그런 느낌이 있으면서 애들이 같은 그린 옥선이라도 다 모양이 다른 것 같아요. 매력 있는 아이 같아요. 방그늘에서 아주 좋아요. 이 상태에서 계속 자라고 있는데 이제 여기 자구도 달고 있어요. 자구 달고 아주 단단하게 좀 독특한 아이죠. 쿠페릭은 햇빛을 좀 보면 색감이 약간 노란빛이 돌더라고요. 근데 방그늘 거의 햇빛을 잘 못 보니까 완전 초록이가 됐네요. 그리고 흰토이예요. 흰토이. 흰토이 지금 꽃이 많이 맺혔는데 얘도 무난하니 얘도 털이 뽀송뽀송하니 이쁘죠. 그냥 방그늘에서 무난하게 그런 아이 같아요. 넉줄고사리 후마타라고 몇 가지로 시작했는데 엄청 많이 늘었어요. 이렇게 자라는 아이. 이 가지에서 새순이 나면서 이 뿌리가 이렇게 뻗어나가면서 이렇게 새순을 올리더라고요. 이거 바위 같은 데가 뭐 이런 아이들이 자라고 있죠. 뭐 산이나 이런데 약간 습한 곳에. 그래서 이 온기가 구멍이 없는 애인데 그냥 여기 심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아 이제 거의 꽃이 쳐가네요. 펀츠예요. 이 아이처럼 분이 있는 아이들은 직광은 그닥 좋지 않는 것 같아요. 항상 이 자리에서 무난히 잘 자라고 있답니다. 이 율마 입장 정리해 주면서 제가 아래까지 몇 개 잘라서 이렇게 삽목을 시도해 봤는데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 작은 요 포트에서 심었던 애는 이렇게 지금 살아서 지금 조금씩 성장하고 있답니다.